하나, 둘, 친한 문캉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틀째 날이에요. 스킨케어를 바로 시작을 해줄게요. 이거는 더마토리 아줄렌 거즈 패드. 그리고 이렇게 집게랑 위에 뚜껑도 같이 있어서 여행 다닐 때 한 장씩 빼서 쓰기 너무 좋아요. 이거를 어젯밤에는 팩으로 하고 잤고요. 오늘은 그냥 닥터용으로 한 장만 써주려고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에어비앤비인데요. 이거 펜션도 같이 하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펜션 느낌이 나면서도 또 되게 감성을 가득가득 담으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약간 어설프긴 하네요. 한번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다음은 이거 프리메라의 와일드시드 퍼밍 세럼. 이거는 평소에 쓰는 제품은 아닌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프리메라 뷰티 클래스를 다녀왔다가 거기서 주신 이 트래블 키트 세트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열면은 안에 프리메라 제품이 쫙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유용한 거예요. 몇 개는 제가 필요한 제품들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긴 했지만 토너랑 나이트크림, 세럼 이런 거, 아이크림 이런 거는 다 저기 안에 있는 제품들로 쓰려고 하나만 딱 갖고 왔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퍼밍 세럼은 제가 작년 겨울에 한 통을 다 비웠던 제품이라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쫀쫀한 그런 세럼이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쫀쫀하고 약간 리치한 제형이라서 밤에만 사용을 한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쭉 써왔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게 제형이 굉장히 막 이렇게 낫도 제형이라고 해서 막 쭉쭉쭉쭉 늘어나고 엄청 조밀조밀 세밀세밀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 전에 발라주면 화장이 조금 더 잘 먹는 효과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아직 고정관념 있는 것 같아요. 막 조금만 리치하고 약간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이러면 절대 아침에 쓰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밤에 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크림은 요거 쓸 거예요. 이것도 프리메라 제품인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인데요. 기존 사이즈보다 훨씬 큰 대용량 사이즈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뭔가 이 Love the Earth라고 써있는 요 물개 그림이 너무 귀여워. 이 제품은 제가 이미 거의 영상에서 한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아침에 발랐을 때 수분감이 굉장히 좋고 화장도 밀리지 않고요. 되게 가볍지만 딱 필요한 수분감은 다 충족을 시켜주는 크림이라서 이렇게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 진짜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전번 통 끝내고 저는 또 이어서 아침에는 이거 쓰고요. 밤에는 좀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좀 오늘은 유난히 건조하다 이럴 때는 프리메라 인텐시브 크림을 바르는데 그것도 대용량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크림 양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뭔가 마음이 든든한 그런 게 있어요. 이 제품은 보이는 것처럼 막 손에 막 남고 끈적이는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정말 제 최애 수분크림이 뭐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 제품을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셀피전시 토닝 선스크린. 약간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다 한 번씩은 거의 이 제품도 그렇고 아까 프리메라도 한 세 번 정도는 다 보여드렸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제품 한번 마음에 들면은 꼭 한 통을 다 비우고 다른 걸 뜯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지금 엄청 큰 창문 바로 앞에 앉아있거든요. 아, 저 뒤에 보이는 저 창문만큼 크진 않은데 근데 뭔가 자연광에서 찍으려고 창문 앞에 앉긴 했는데 왜 이렇게 뒤에가 저렇게 어둡게 나오지? 요거는 살짝 톤업이 되는 제품이라서 톤업 효과가 있는 선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그 백탁 현상이 뭉쳐져서 발라지지 않는 되게 블렌딩이 깔끔하게 잘 돼서 발림성이 굉장히 좋은 선크림이에요. 야, 너무 덥다. 큰일 났다.
간단하게 쿠션 갖고 왔고요. 에스쁘아 비글로 쿠션. 저는 바닐라 색상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퍼프가 너무 이 뭐라 그러지? 이 보들보들한 이 야들야들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비글로 파운데이션 느낌과 비슷하게 약간 광이 나는 그런 쿠션인데요. 맨 처음에 굉장히 광이 많이 막 번떡번떡 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서 조금 더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촉촉한 쿠션을 그닥 좋아하지 않잖아요. 약간은 세이메트하거나 조금 그냥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발리는 쿠션을 좋아해서 약간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색감도 약간 노란기 없이 되게 화사하게 반톤 정도 톤업을 시켜줘서 저랑 색깔도 아주아주 잘 맞고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지속력. 확실히 제품이 막 오래 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여행을 때 갖고 왔어. 커버력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러 번 좀 찍어 발라도 잡티가 막 아주 잘 가려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컨실러가 있거든요. 그저께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가?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하지? 헤라의 블랙 컨실러.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고요. 이건 도트 커버라고 해서 식량이 보통 솔 제형이잖아요, 컨실러 팁은. 근데 얘는 금속이 들어가 있고 끝이 엄청 쪼만해서 특히나 집중적으로 가리고 싶은 분에게 톡톡 찍어 바르는, 눈 밑에 하기에는 살짝 제형이 두껍긴 하지만 다른 컨실러가 없으니 그냥 할게요. 이 커버력이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진짜 난 이 여드름 하나, 이 뾰루지 하나는 진짜 가리고 싶다 하는 부위에 콕 찍어 바르기 굉장히 제형도 묽지 않고 약간은 쫀쫀하고 단단한 제형이라서 이 위에 잘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니스프리의 포어 블러 팩트. 아,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이 제품을 살짝 찍어 발라서 살짝 이런 피치빛이고요. 오늘 약간 비도 올 것 같고 습하기도 해서 가볍게 눌러주되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지나치려고요. 우선 나가자마자 밥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들렸다가 이니스프리 나온 김에 딱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이니스프리 카페도 가고 거기 이니스프리 매장이 진짜 크게 있어요, 제주도에. 특히 또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들이나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디저트나 음료가 있어서 가가지고 그걸 먹을 거고요. 쉐이딩은 레어 카인드를 갖고 왔어요. 이 레어 카인드 잎은 너무나 간지 잘 자래요. 제 연한 두 개를 섞어서요. 전체적으로 쓱쓱 쓸어줍니다. 그리고 10월 제주는 여기저기 갈대들, 이게 무슨 갈대죠? 아무튼 이렇게 키 굉장히 높은 그런 갈대들이 여기저기 막 엄청 멋있게 나 있어서 원래 저는 그렇게 갈대파가 아니고 좀 꽃이나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는 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갈대도 보고 노을도 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오늘은 노을이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옅은 색으로 먼저 코 쉐이딩. 아무튼 어제도 저희가 아주 호기롭게 우리 노을을 꼭 보자 하면서 상아가 이제 서울에서 뭐 되게 얇은 천 같은 것도 갖고 와서 그것 깔고 밭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노을 감상하고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구름에 가려서 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기는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요즘 제주도의 노을이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틀 다 실패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쉐이딩을 넣다 보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티가 아주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문을 열어야겠어.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팔레트는 봐라. 너무 예뻐. 이제 인스타에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3CE의 새로 나온 드라이 부케라는 컬러고요. 제가 이거 너무 예쁘다고 말린 장미 좋아하는 분들은 꼭 구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DM 답장이 오는 게 진짜 웃겼던 게 막 말을 너무 웃기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막 언니 거, 막 KTX를 타고 막 어떻게 봐도 언니 거 막 이런 거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 제품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아무튼 되게 좋은 그런 답변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자연광 100%라서 아주 똑같이 색감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과하게는 오늘 가지 않을 거고요. 제일 위에 옅은 컬러 사용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무펄이에요. 여기 비립 정도 빼러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한 일주일 정도 갔을 때는 에이 뭐 곧 없어지겠지 하고 말았는데 아 아니야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이 팔레트는 펄 섀도우 하나 없이 전부 다 무펄로만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간단하게 할 거라서 그냥 섀도우 요거에다가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포인트 주고 그냥 끝낼 거예요. 최근에 너무 화려한 화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여행 왔을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색을 많이 쓰지는 않을게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갈색 컬러를 눈 앞머리부터 살짝 넣고 넣어준 다음 블렌딩. 오히려 섀도우를 많이 사용 안 할 때 이렇게 앞을 조금 트이게 해서 눈이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주면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개만 사용했는데도 색감이 엄청 화려해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여기 있는 하얀 컬러를 손에 이렇게 묻혀서요. 눈 밑에 아주 살짝 눈 가운데 살짝 조금 너무 화려한 감을 중화시키기 위해 섀도우는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바비브라운 거 써줄게요. 저는 살짝 초콜릿 색상이라서 이런 진한 초콜릿 느낌이고요. 전 점목부터 채워주고 이 바비브라운도 심도 적당히 얇고 그리고 꽤 오래 썼는데도 마르지 않아서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너도 그냥 제 눈 모양 따라서 빼주다가 끝에를 살짝 올려볼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끝에를 살짝만 올리기. 라이너도 내려오다가 살짝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렸고요. 눈썹을 먼저 잡고 마스카라를 할게요. 얘는 컬러그램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브로우인데요. 월넛 브라운 컬러고 약간 요렇게 조금 더 갈색빛 나는 이런 컬러예요. 얘가 심이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올한올 그리기 되게 편한 구조고요. 오늘은 눈꼬리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눈썹은 약간 내려오는 아치형으로 그려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눈이나 눈썹 둘 다 너무 볼드하거나 약간 올라간 형태로 그려버리면 뭔가 되게 안 어울려서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려고 합니다. 우선 심이 얇으니까 끝에를 뺄 때 너무 좋아. 앞꼬리는 이렇게 세워서 한올한올 씻는다는 느낌으로. 난 브로우 마스카라는 클리오. 아 이것도 약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좀 민망해요, 이제. 이제 한, 제 영상에 한 7번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살짝만 이렇게 바꿔주고 눈썹 컬러 바꾸면 되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뷰러로 잘근잘근 찝어 올려주고요. 헬기 소리가 엄청 크게 잡힐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요즘에 약간 깔끔한데 착 잘 올라가는 마스카라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요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약간 맨 처음에는 아 너무 깔끔하게만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적당히 롱래쉬 효과도 있으면서 우선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 있는 채로 내려올 생각을 진짜 안 해요. 그리고 오늘은 언더를 조금 강하게 발라볼게요.
요거 에뛰드하우스의 러블리 쿠키 블러셔 진저 허니 쿠키라는 약간 톤다운된 요런 보랏빛 쟁이 느낌? 이거를 발라줄 거고요. 아 근데 에뛰드는 요 솜방망이를 좀 어떻게 리뉴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브이로그를 또 그냥 여행 브이로그로 찍기에는 아 뭔가 식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제가 어쨌든 제주도를 왔고 또 제주도 감성에는 필름 카메라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일회용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코닥의 그 펀세이버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갖고 와서 그거를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브이로그로 조금 브이로그지만 그 안에 약간 소제목 하나가 더 들어간 느낌? 그 블러셔 색감 진짜 예쁜 것 같아. 오늘도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립 조합을 가지고 왔는데요. 스티멍의 글로시 타입 MLBB 3번인데요. 패키지도 우선 너무 신박해. 이런 패키지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리고 글로시한 타입 MLBB 컬러인데 얘가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 진짜 MLBB 컬러죠. 진짜 색깔이 누드 계열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찰떡이에요. 원래 요거를 섞어 바를까 했거든요. 이거는 살짝 섞을까요? 이것도 같은 스티머 거고 MLBB 얘는 4호 컬러고요. 조금 더 보랏빛이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 살짝만 발라볼게요. 섞으면 뭔가 몽환적이고 예쁠 것 같긴 했는데 진짜 예쁘네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러면 저는 옷과 머리를 마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완전 찐청 와이드 팬츠에 위에는 흰색 약간 셔츠라고 하기에는 블라우스와 셔츠 사이? 근데 원래 이렇게 과감하게 입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흰색 끝나시를 원래 챙겨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챙겨와서 약간 조금 과감해졌어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거 새로 산 조이 그라이슨 백.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사자마자 제주도를 갖고 왔고요. 이게 긴 끈이 있어서 크로스백으로 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은 또 짧동하게 매는 게 좋아서 이거를 갖고 나갈 겁니다. 그 신발은 흰색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을 거예요. 끝! 전체적으로 약간 실버 계열의 주얼리들을 했고요. 목걸이랑 귀걸이, 그다음 반지까지. 그리고 오늘 톤이 조금 많이 다운된 쿨톤 베이지 느낌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실버를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냥 가볍게 한 두 바퀴 돌려서 고데기를 해줬고요. 근데 일부러 의도를 한 건 아닌데 뭔가 오늘 제 옷이 다 이렇게 팝한 튀는 컬러가 아니라 되게 다 채도가 좀 뮤트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 화장을 하니까 너무 잘 맞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더워서 지금 살짝만 묶고 있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곱창으로 잠깐만 묶어두고 이거 에어팟은 빼야겠다. 어차피 쓸 일이 없어. 또 지갑이랑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오늘 쓴 쿠션 들고요. 아 립이 약간 이게 좋으면서도 별론 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 넣긴 좋은데 뭔가 막 되게 크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닥 카메라 필수죠. 그럼 저는 이제 재밌게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영상도 많이 찍고 필름 카메라도 찍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